네, 마감 시간과 함께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막 오늘 우리 장이 마쳤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장을 마쳤는데요. 자, 지금 막 지수가 나왔네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17.08포인트, 1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916.97포인트로 잘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역시 5.44포인트가 올라주면서 546.4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황은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봅니다. 전일 기간의 매물로 1900선 하회하며 장마쳤던 코스피 지수. 오늘 하루 만에 상승 흐름이 좀 나옵니다. 전일에는 기간 때문에 밀렸다면 오늘은 기간 덕에 상승 흐름이 좀 나오는데요. 이 기간에 이어 오전 중에서 외국인도 매수 쪽으로 가담을 합니다. 1910선 빠르게 회복하고 1915선, 16선까지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됐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17포인트의 상승 흐름. 1916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봅니다. 자, 전일 기간 특히나 투신권에서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됩니다. 243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여기에 외국인들도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가담해줬습니다. 600억 원의 매수 우위, 오늘 기관과 외국인 이 두 주체가 지수 상승 탄탄하게 견인을 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2900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챙겨봅니다. 자, 전일 이 하락 흐름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 하루 만에 빠르게 반등세가 나옵니다. 이 코스피에 이어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 코스닥 5포인트의 상승 흐름입니다. 545선 넘어서서 546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기관 쪽에서 150억 원, 외국인이 38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 받쳐줍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데요. 오늘 개인이 355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낸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봅니다. 전이 원달러 환율 1110원선 지지력에 나섰었는데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옵니다. 역시나 NDF 역외 시장에서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1112원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 2원 정도의 상승 흐름이 더 나오기도 했었는데 원달러 환율 3원 40전에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1113원 90전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강구합권입니다. 130만원 선을 어서 찍었으면 좋겠는데 129만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자동차 쪽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역시나 현대차가 3%, 기아차가 3%,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장중 신고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상승 흐름 좋은 이후 현대모비스 역시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현대모비스가 4%, 오늘 277,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자, 신한지주가 1%의 상승 흐름입니다. 4만 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LG화학이 약세 흐름,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 한국전력이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이어서 SK텔레콤 2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는데도 이에 불구하고 하락 흐름이 좀 나옵니다. 오늘 장에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 실적 발표 후 조금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2%대의 하락, 22만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 상승세 3%에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이 7월 들어서만 해서 벌써 주가가 26%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일본에서 이 램시마 승인 기대감에 상승 흐름이 나오죠. 56,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 반도체가 1%, 동서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3%대 강세 흐름, 29,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브로드밴드 오늘 좀 밀립니다. 1%대의 하락 흐름, 5,4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CJ E&M이 강 보합권, 특히나 포스코 ICT가 흐름이 좋죠. 3%, 오늘 9,73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FA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2%대의 상승세 지켜나가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57,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업종과 테마 종목 짚어봅니다. 먼저 자동차주입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이어진 하루인데요.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늘 5거래일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중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4%대 상승 흐름,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도 흐름 좋았습니다. 1%. 특히나 만도 역시 1%대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현재 포트에 나오지 않지만 한일위아가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강세가 이어진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STX 그룹주 살펴봅니다. 단계 급등에 따라 전일은 약간의 피로감 보이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던 STX 그룹주가 오늘 하루 만에 빠르게 상승세가 나옵니다. 지난 24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지원 의지를 사실상 확정한 이후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STX 오늘 상한가입니다. 2,89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TX 중공업 역시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칩니다. 오늘 3,94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백신주 살펴봅니다. 이 살인 찜들기 공포가 확산되면서 오늘 백신주들 상승세가 좀 나오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에서도 살인 찜들기가 서식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강화된 모습입니다. 이글벳이 1%, 다소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줄면서 상 맞췄는데요. 오전장에서는 상한가 도달하다 싶었던 이글벳, 오늘 1%의 상승세, 4,1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제일바이오가 3%, 2,57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주 살펴봅니다. 자, 먼저 녹십자부터 챙겨볼 텐데요. 이 녹십자가 전일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전년 동기 대비 8.6%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일에 이어 오늘도 상승 흐름입니다. 12만 8천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역시나 2분기 실적 호조 소식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의 선입견과는 달리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6%에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자, 이어서 삼성테크원 역시 2분기 실적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증가하면서 이 607억 9,6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2%대의 상승 흐름, 오늘 69,3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대한해운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오늘 나흘 만에 상승하나 싶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약세로 밀립니다. 56,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코렌입니다. 2분기 역시나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을 기록했는데 5%대의 강세 흐름, 9,37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GK에 살펴봅니다. 이 하반기부터 실적 호조세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소식과 함께 8%대의 강세가 나옵니다. 오늘 33,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리온쿠첸 살펴봅니다. 이 자회사 합병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약세 전환됩니다. 주당 30원 밀리면서 5,84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크루셜텍입니다. 오늘 IT 부품 쪽이 조금 움직인 가운데 특히나 크루셜텍 오늘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아이폰 모델에 지문인식 기능이 탑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흐릅니다. 오늘 주당 1,400원 오르며 14,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KPM테크 살펴봅니다. 대규모 감자 소식을 전했죠. 66% 정도의 자본 감소를 결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중 하한가까지 밀렸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하한가가 풀리기는 했지만 역시 13%대의 급락 흐름, 81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성호전자 살펴봅니다. 반면 성호전자는 오늘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이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 게임기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성호전자 주당 175원 오릅니다. 1,36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해외 증시가 일단은 FOMC 및 주요 경기 지표 발표
교동을 앞두고 순 고르기를 보인 반면에 아시안 증시는 대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연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오늘 밤과 내일에 있을 8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상승폭은 다소 좀 제한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선크림 매수세가 오랜만에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에 따른 국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시장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었고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그동안 엔하이닉스에 따른 소외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좋은 흐름이 좀 쭉 이어가 줘야 될 텐데요. 지금 상황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있을 그 주요국들의 그 통화정책 회의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을 텐데요. 일단 오늘 밤과 내일 밤에 내일에 이어질 FOMC 회의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특별한 코멘트를 기대하기는 좀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번보다는 9월 FOMC 회의에서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시장의 FOMC의 회의가 이번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로는 점도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8월 1일에 있을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7월 중에서는 일단 시장이 기대했던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나타나지 못했지만은 최근 IMF의 권고사항에서 나타났듯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니 유동성 지원과 관련된 대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노 전문위원과 보다 더 깊은 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자, 오늘 같은 날은 뭐 아무리 수고가 크다 그래도 일단 결과가 좋으니까 별로 힘든 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수급과 업종별 흐름이 각각 어떠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 0.9%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을 동반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대 더욱더 큰 상승을 도모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서울경제TV를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 오늘 대부분 다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만큼 낙폭과대 종목군 그리고 개별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코스피는 대부분 다 종목군이 올랐지만 코스닥은 특정 부분의 종목군들만 올랐죠. 그만큼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셔야지만 수익이 낼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 같이 동참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겠고 그래서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연출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시장을 이끄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상 최대 흑자 소식이 듣겼습니다. 불황행 흑자는 여전히 지속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관의 매수세 자체는 한번 그런 불황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반영분 때문에 기관은 오늘 큰 폭의 매수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포지션을 보시면요. 화학주, 철강, 그리고 전기가스, 유틸리티죠. 그러면 소형주, 중형주, 그리고 대형주 순으로 어느 정도 매수를 하는데 업종이 많이 안 뜨고 이렇게 크기가 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개별주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 모멘텀에 의해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외국인은 경기 순환주에 대한 부분, 순환매적인 장세를 그대로 연출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기관은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죠. 그만큼 경상수지 흑자라는 소식이 일단 기관의 매수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포지션이 바뀌었죠. 전에 같으면 외국인이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기관이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경기 순환주를 많이 샀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점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 여전히 제약주를 라이크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I like 제약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제약업종 오늘 셀트리온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IT 종합 부분이 좀 오늘 매수세를 좀 집중시켰는데,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별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스마트폰 관련주가 아니라 다른 IT 장비주들이 많이 오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회원분들 중에 나도 IT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 건 안 오를까? 그게 스마트폰 관련인지 아니면 매출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의 포지션 한번 같이 보시면 기관도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반도체 업종의 매수세를 좀 보였습니다. 기관이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는 지금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시장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가장 큰 리더는 제약업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샀다면 0.5% 정도 상승했겠지만 기간에 어느 정도 밑거름이 좀 더 들어왔기 때문에 1%대의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이럴 때일수록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 어디서 나타나는지 한 번 더 파악하시는 습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징주는 크루셜텍 SL 대상을 꼽았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좀 중간중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유로 이 종목들을 특징주로 선정하셨는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중간중간 고막고막한 종목들이 많이 가죠. 그만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로 뭐 하루 오르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바텀 터치를 하고 이런 현상이 상당히 기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대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랠리를 시작했는 종목권은 좀 더 랠리를 한다는 거죠. 크루셜텍 SL 대상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크루셜텍부터 말씀드릴게요. 크루셜텍 같은 경우 오늘 10%대 상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10%대 상승을 기록했고 우리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던 게 바로 크루셜텍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루셜텍 오늘 어느 정도는 지금 120일선이죠. 120일선 지지선을 깨고 난 다음에 이탈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급반등이 좀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어느 정도 파괴와 그리고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급하게 다시 올렸다는 거죠. 우리는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꺾였구나.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매수할 구간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줬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오늘의 이 상승 자체는 한 번 더 만약에 이 종목권을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14,000원 부근에는 한 번 더 지지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리 내려가도 가격은 121선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꼭 한 번 더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이 아이폰에 지문인식 기능이 탑재됐다는 분석에 급등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지금 크루셜텍이 뭐 지문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매출에 그만큼 나타나는가죠. 하지만 실적 시즌에는 올리지 않는 종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가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는 지금 시장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런 종목들 중소형주는 많고 많습니다. 내일도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을 하시는 분들 13,7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전략 강조를 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다음 종목 SL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L이 LED 램프를 납품하고 있죠. 우리가 SL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어느 정도 실적적인 기여도를 많이 가지는 부품 회사들이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SL 그리고 화신, 성우하이텍, 만도 같은 기업들이 있겠는데 그중에서 SL은 LED 램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L의 오늘 상승은 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성 매물권이 많았던 16,500원, 16,400원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그런
그런 다음에 지금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었다. 왜 그러냐면 앞서서 이 물량 자체가 기관의 물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더 나타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의 물량 상당 부분 분포가 돼 있죠. 오늘 연기금이 큰 활약을 했는데 우리가 매도율을 한번 확인하시더라도 매도율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규적인 순매수가 잡혔다는 거죠. 이런 종목군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면 18,000원대까지는 홀딩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대 부근에서 지금 17,150원인데 시야 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종목군이 아니겠나. 그만큼 현대차 기아차의 직접적인 어느 정도의 실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SL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코스피의 어느 정도 특징적인 부분을 좀 나타내는 오늘 키워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순환매라는 말이었죠. 순환매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순환매의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뭐 2차 전지, ESS 그리고 뭐 그런 테마들 한 번씩 다 돌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뭐 안철수 테마주도 한번 돌았고 그리고 뭐 코스피를 한번 본다면 화학주도 한번 했고 철강주도 한 번씩 했고 다 했죠.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바로 음식료 업종이었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바로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와중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오늘 큰 상승이 좀 더 보였다고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의 이 상승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관심 종목 별표 두 개를 좀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가격과 상당 부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60%가 바로 전분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주물인들은 이 기업은 청정원으로 알고들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청정원 매출은 한 40%에서 35%고 나머지 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거죠. 옥수수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진 추이는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상승은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 6월 25일이죠. 6월 25일 26일을 우리가 과매도권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박스권 하단을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1차적인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에는 34,000원 정도가 나오겠는데요. 34,000원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뚫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기간에 수급이 한 번 더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더 종목에 대해서 추가 상승을 바랄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34,000원 부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상 별표 두 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1분기, 2분기 마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실적이 곧 발표가 되죠. 실적 확인 때까지는 홀딩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네. 지금 뭐 통신업종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한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앞으로 좀 더 좀 상승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데요. 이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통신업종 지금 LG유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 두 개의 핫토픽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 통신업종 7월 30일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7월 30일 SK텔레콤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7월 30일부로 KT가 영업정지 7일간을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3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때도 지금은 ARPU라고 하죠. 그래서 가입자당 순이익을 뜻하는 건데 가입자당 순이익을 보시면 LTE요금제를 대부분 다 쓰실 거예요. 그럼 LTE요금제 최저요금제가 35,000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기업의 측면에서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에 좀 더 플러스를 작용할 확률이 높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LG텔레콤이라든지 LG U+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 둘 다 상당 부분 긍정적인 관점이고 K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LTE-A 같은 경우에는 440MHz라는 광대역폭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대역폭 자체가 20MHz거든요. 그러면 LTE-A가 제대로 된 신호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활동 문제에 있어서 뭐 LG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은 현재 상황대로만 간다면 가장 좋은 겁니다. 하지만 KT 입장에서 한번 반격을 하려면 당연히 주파수 활동을 좀 더 인접 주파수 활동을 받아야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3사가 좀 더 나눠서 갈 수 있는 랠리를 형성할 수 있겠지만 주파수 문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현 상황대로 그냥 유지만 된다면 LG 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진이 좀 많이 남고 있는 상태고 그런 마진 자체는 3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SK텔레콤 그리고 LG유플러스 그리고 LG유플러스가 좀 더 가볍죠. 가벼운 종목들 한 번 더 보시고 이런 종목군들은 장기 투자로 가져가셔도 무리 없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업종에 대한 질문까지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저스타클럽의 이상노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인베스트와이즐리의 이주경 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주경 팀장과 함께하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인데요. 네, 이주경 팀장께서는 저항 구간에 진입을 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하자.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업종을 꼽았고요. 종목으로는 녹십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잠시 후 함께할 정승영 과장께서는 기관 매수가 상당히 시장이 긍정적이다. 낙폭 과대주를 주목하자. 종목을 휴비스를 꼽아주셨네요. 네, 자 그럼 먼저 이주경 팀장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저항 구간에 진입을 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장이 지금 분위기는 좋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좀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와 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상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예, 쫓아 추격 매수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잠깐 보시면은 그 오늘장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좋았는데 기관 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죠. 계속해서 뭐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수급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장 들어서 좀 강력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냐. 자, 시장이 6월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좀 저평가된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들어왔느냐? 예, 연기금이죠. 예,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예, 천억 원에 가깝게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장에서 주목해 보실 부분이 투신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천억 원에 가깝게 좀 이렇게 매도를 하던 투신이 오늘 갑자기 돌아섰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무엇이냐? 외국인 수급이 좀 이탈이 없이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는 기관에서 아차 싶은 거죠.
그래도 좀 추경 매수 구간, 추경 매수로 좀 이렇게 따라붙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쫓아가시면은 추경 매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난 6월에서, 최근 저점인 그 1770포인트까지 벌써 50% 이상의 반등폭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따라오는 121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포인트가 이제 194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때 되면은 지금 현재 1917포인트에서 1940포인트까지 좀 먹을 폭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밤에 그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선 좀 관망세가, 시장 분위기가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금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좀 좋게 보는 부분은 중기적으로는 역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좀 한 번쯤 건강한 조정이 나와주면 어떨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간 투자 측면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조금 이렇게 시장이 좀 등락이 또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조금 열어두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그 FOMC 회의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이제 양적 완화의 방향,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방향보다는 그 양적 완화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좀 시장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고요. 보수적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당분간 좀 현금을 조금 만드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보여지고, 다시 시장이 싸지면, 조금 싸지면은 그때 조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이지만 중기적으로는 아직도 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우리 시장의 가장 긍정적이고 기대에 걸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 증시를 짓눌렀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의 전환이 눈에 띄고요. 기관들도 우리 시장을 좀 떠받치는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좀 끌어올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코스피에서 2,400억대,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150억대의 순매수를 보여줬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을 상당히 한 단계 더 위로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정승용 과장께서는 마침 기관의 매수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식을 살까에 대한 답변을 주셨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사실 뭐 수급적인 부분은 베리 나이스하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인이 선현물 동시에 순매수를 해줬고, 기간이 최근에 뭐 1900선 이상에서 조금 뭐 갈팡질팡 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뭐 기간의 수급 2,400억 이상 순매수를 해줌으로써, 지수 자체가 1900선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기간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그 시장의 포인트였는데, 기간이 1900선에서 과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당히, 불안불안했었습니다. 뭐 팔게 되면 외국인이 1900선 이상에서 뭐 공격적으로 살 뭐 그런 의향도 시장에서 딱히 뭐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그 선물을 순매수해줌으로써 프로그램 빚차익에서 1500억 정도 이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간에서도 2400억 순매수가 들어옴으로써 일단 수급적으로는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준 업종 자체가 전기전자와 자동차, 시장의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샀다라는 점은 결국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 전체를 사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뉘앙스로 봤을 때는 기관의 수급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시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지금 오늘 뭐 들어온 기관의 수급 자체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 내에 저는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1900선 위에서 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는 아마 순환매 장세가 이제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요. 또 사실 그
뭐 이런 시장에서 사실 우리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오를 것이다. 사실 예측을 했던 뭐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뭐 아침에 조금 올라가네 하다가 이러다가 1917포인트까지 장을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런 분위기에 조금 상승 추세가 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좀 개인들이나 대응하지 못한 종목을 언제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할 때, 사실 메이저들은 그 수급의 불을 지피고 또 20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한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번 주에 뭐 FOMC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이슈들과 상관없이 우리 시장은 또 개별적인 그 우리나라의 펀드멘탈 뭐 이런 이유들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뭐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오늘 뭐 그 60일선을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60일선을 돌파하면서 1900선에 안착을 하면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시장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이중영 팀장께서는 제약과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시는군요. 네. 제가, 요즘에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지난주에서 제가 추천한 종목도 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은 저는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장이 뭐 IMF 때도 뭐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 가는 종목은 좀 간다라는 이런 저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역시 수급이겠죠. 수급인데 지금 제약 업종 수급이 대체로 다 좋습니다. 이제 제약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대체로 다 좋고, 시장 흐름과 똑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냥 수급이 좋은 종목은 홀로 움직인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잠시 다른 제약 업종에 대해서 좀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는 게 이제 유한 양행인데요. 유한 양행 보시면 밑에 지금 적색 부분이 기간 수급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 충격에 대해서 뭐 그다지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기관 혹은 외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 한미약품도 좀 기관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녹십자 보시겠습니다. 녹십자 보시면은 기관은 팔지만 반대로 외국인이 좀 수급이 좋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시장이 좀 강하게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당분간은 좀 경기 방어주를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좀 탑픽으로는 좀 제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면 이제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말이 지나면서 이제 수급 이제 좀 실적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대략 한 70% 정도 이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약 업종에 대해서도 좀 이제 수급이 좀 같이 들어오고 이왕이면은 또 실적도 같이 받쳐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이 우상향 추세에 편승해서 달리는 말에 한번 같이 올라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이따 가지고 나온 종목이 녹십자인데, 해서 그 종목 설명 드릴 때 같이 한번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승현 과장께서는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뭐, 낙폭 과대주, 뭐, 시장이 좀 빠질 때마다 낙폭 과대주를 뭐 사야 된다, 뭐, 뜬금없는 얘기, 일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스마트폰 부품주가 아마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아마 바닥을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단 뭐 오늘 뭐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뭐 자아전자 같은 경우에도 6% 넘게 올라갔고, 그리고 뭐 세코닉스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했죠. 사실 그 낙폭과대주라는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찾아야 되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을 보고 계시면 이런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낙폭과대주 코스피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다. 뭐 화학주라든지 뭐 조선주라든지 언제 뭐 태양광주도 마찬가지죠. 아마 올해 상반기 뭐 특히나 한 4월 5월 정도만 하더라도 화학주 뭐 기관이나 외국인 쳐다보는 매니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뭐 저점, 그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곤두박질 치면서 신저가를 계속 내고 내려갔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죠? 화학주, 뭐 조선주, 그리고 뭐 태양광주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V자 반등. 바닥에서 거의 20% 30%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낙폭가대주는 정말 공포심이 들 정도로 뺄 때 그게 낙폭가대주라는 거죠. 그리고 바닥 차트가 다 깨지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바닥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저가 매수, 분할 매수를 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이 주식이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으로 내팽개쳐 두면 어느 정도 더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아마 하반기 때는 좀 턴어라운드가 될 거야. 아니면 그래도 실적은 되잖아. 뭐 이런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다시 올라간다는 그런 그 시장의 불변의 진리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로 제가 지난주에 스마트폰 부품주 추천을 드렸고 지금은 적절하게 바닥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뭐 잠깐 세코닉스 그리고 뭐 자아전자 이런 종목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크루셜텍 한번 보시죠. 크루셜텍 같은 종목도 최근에 아무런 그 내용 없이 시장에 뭐 전해전 이슈 없이 6월 뭐 중순경에 18,000원 하던 주식이 13,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0%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빠졌다는 거죠. 그 뭐 여러 가지 뭐 애플의 이슈, 루머 이런 부분들이 돌긴 했습니다만 뭐 확인된 바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고점의 차익 물량, 어느 정도 시장의 개선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하이닉스가, 또 외국계 리포트가 좀 더 보수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같은 이 반도체 업종, 한번 그, 좀 호되게 맞았죠. 그런 이후에, 또 저가 매수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분위기. 인프라웨어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되고 앞으로 성장성 뭐 이런 그 논란이 충분히 감이 돼 있지만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상당히 고성장이 기대되는 모바일의 OS를 하는 뭐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업종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은 무한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 지난 7월 중순경에 17,700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뭐 2만 원까지 돌파 할 것 같았던 뭐 분위기였지만 최근에 뭐 조정이 15,000원도 깨지면서 어제까지도 좀 낙폭이 컸었죠. 14,750원까지 빠졌지만 오늘 7% 넘게 반등하는 결국엔 낙폭가대주는 계속적으로 이게 왜 빠지지 하면서 빠질 때 사실 좀 공포감을 조성을 시키더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조금씩 수익이 나는 과정이 느껴지신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시장에 관심도 자체가 지금 낙폭가대주에 쏠려 있기 때문에 낙폭가대주는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빠지지 않은 순간에 반등이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 낙폭가대주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종목들이 별 이유 없이 수급적인 논리로 빠졌을 때 저가 매수 관점은 늘 유효하다. 지금 시장 현재 분위기에서는 물론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아마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8월 말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주경 팀장께서는 제약과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당부를 하시면서 오늘 종목은 이 녹십자를 선정을 해서 오셨습니다. 적십자하고 다르죠? 녹십자. 예. 다릅니다. 네. 그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그 녹십자라는 종목인데,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예, 적십자 아니고요. 자, 그 제가 녹십자를 선정한 이유는, 제약 업종 중에서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좀 바닥권이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 보시면은 아까 전에도 차트 한번 보여드렸지만 유한양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상단에 와 있다. 예, 돌파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격 매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좀 제가 대장주로 보고 있는 게 종근당 정도로 보고 있는데 종근당 역시 신고가를 기록하고 좀 오늘 조정 흐름을 보였지만 좀 비싼 구간에 와 있다.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제가 녹십자 선정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차트 흐름 보시면은 좀 완만하게 좀 이렇게 삼각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해서 삼각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도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녹십자가 그 R&D 연구개발 비용에 그 비용 투자하던 비용이 좀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좀 양호한 실적이 달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번에 2분기 매출액이 2064억 원, 예, 그리고 영업이익 171억 원, 그리고 순이익 167억 원으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뉴스가 실적 발표가 되면서 금일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물량으로 조금 소폭 이렇게 좀 밀리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 하루의 흐름을 보실 게 아니라 이제 3분기 실적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3분기 예상 실적은 지금 영업이익이 약 한 45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비해서도 좀 대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이제 임상 3상 진행 중인 그 치료제가 있는데, 면역 결핍증 치료제랑 네, 혈우병 치료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녹십자에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좀 이제 대규모 이제 카펙스를 예정하고 있는데, 카펙스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본적 지출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돈을 쓰겠다라는 것인데, 그 커다란 미국 시장에 쓸데없이 돈을 쓸 필요가 없겠죠. 이제 좀 대규모 지출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매출로 이어지고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제 올해 또는 내년에 이제 또 신규 공장 건설 예정이 있고요. 자 이제 매수가로는 금일 12만 8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 추세 하단 구간인 예, 12만 5천 원 정도에 예, 매수를 해보시고요. 1차로는 15만원 목표가로 잡으시고, 2차로는 17만 5천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1만 6천원 정도 손절가로 잡고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휴비스에 대한 얘기 한번 듣겠습니다. 네. 휴비스 최근에 뭐 수급이 좋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꾸준히 매수 유입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화학주가 최근에 뭐 LG화학, 그 롯데케미칼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여주면서 이런 중소형주, 휴비스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뭐 저점 10,000원이 깨졌던 지난 7월 초 대비 11,400원 까지 오늘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3분기 영업의 실적 호조세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올라왔지만 PER 한 6.7배 정도 수준이면 한 PER 한 9배, 10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AS는 좀 짧게 듣겠습니다. 자 먼저 이중용 팀장의 바이로매도 어떻게 할까요? 예, 바이로맨도 지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예, 뭐, 추세에 이어갈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전략 이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파트론 상승세군요. 네, 파트론 이번 주 실적 발표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이 어느 정도 나온다. 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제가 제시한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주경 팀장, 정승현 과장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이렉트 전략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투자하신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상승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 초반입니다. 이번 주 내내 달려주길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